한 달에 100만 원으로 경제적 자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3억 원을 2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오늘은 주식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고? 에 대한 엄지연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엄마 제이는 보험과 예금으로 노후를 준비한다. 제이는 종신형 연금보험에 가입했다. 현재 월 19만 7천 원을 납입하고 있다. 40년을 부으면 70세 이후부터 월 100만 원이 나온다고 한다. 매달 연금을 받지 않고 만기 보험금을 받는 방법도 있다. 그러면 1억 6천만 원을 받게 된다. 부부 각각 부으니 노후에 나올 돈이 있어 안심이다. 사망보험금도 있어 더욱 좋다는 생각이 든다. 그 외에 다른 돈은 적금 통장에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 이율은 1%대로 낮지만 안전한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만약 제이가 같은 조건으로 주식을 했을 때 연 수익률 10%라면 10억 원이 된다. 6배가 넘는다. 계속 원금을 잘 유지하면서 주식을 하면 매월 4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빼서 쓸 수 있다. 적금까지 더한다면 꽤 큰 돈이 될 것이다. 보험이 하나의 옵션이 될 수는 있지만 아예 주식을 논외로 하고 보험으로만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혹은 연금을 위한 주식 계좌를 따로 만들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현재 40대고 주식에 매월 30만 원씩 30년간 투자한다고 가정해보자. 연 수익률을 10%로 유지한다면 70세에 6억 원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원금을 유지하면서도 매월 250만 원 정도를 빼서 쓸 수 있다. 이는 같은 금액을 같은 기간 부어도 매월 100만 원씩만 주는 종신형 연금보험보다 훨씬 이득이다. 당신이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얼마가 필요할까? 사람마다 생각하는 액수가 다를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한 달에 100만 원으로 경제적 자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3억 원을 200만 원이 필요하다면 5억 원을 모으면 될 것이다. 한 달에 1000만 원은 있어야 편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25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걸 알고 나서 돈을 모으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조사 결과 50대 60대 세대의 절반이 노후 자금을 더 마련하지 못한 걸 후회한다고 한다. 퇴직 전에는 중산층이었지만 퇴직 후에는 빈곤층이 될 거라고 대답한 은퇴자도 30%에 달했다. 퇴직 후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은퇴자는 58%였다. 퇴직급여는 1억 원 미만 정도였고 노후 자금 소진 시 해결책으로는 집의 크기를 줄여 충당하거나 일거리를 찾거나 지출을 줄이는 방법 등을 꼽았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치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곧 일어날 일이다. 하지만 주식 투자를 제대로 배우는 순간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며 일거리를 찾아 헤매지 않으며 또한 집을 줄일 필요도 없다. 그때를 대비해 지금부터라도 돈이 돈을 버는 금융 구조를 이해하고 방법을 배우자.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지금부터 노후 준비를 하자. 제대로 노후 준비를 해서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오히려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가 진짜 똑똑하고 지혜로운 부모다. 이렇게 노후 준비를 하면서 얻는 것은 그저 행복한 노년뿐만이 아니다. 미리 준비한다는 편안한 마음, 자식을 쳐다볼 필요가 없는 자신감,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매 순간을 즐길 수 있는 여유, 이것들을 우리는 소유해야 한다. 나처럼 당신도 할 수 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식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매월 얼마 정도를 받기를 원하는지 각자의 상황 속에서 생각해보고 지금부터라도 재테크를 통해서 돈을 모으고 주식으로 연금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엄지연 저자님의 엄마의 주식 공부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